앞에 조명 오프 가능하냐고요? 예, 네, 오프했습니다. 야광 아니에요. 무스탕 없고요. 너네 진짜 개빡치게 하네. 야, 아니 진지하게 콜 좋다니. 아니 씨, 아니 내가 한 시간 동안 좋다고 얘기했잖아. 제가 항공점퍼를 또 이번에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면 항공점퍼를 구매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심스러운 어떤 제안을 하고자 방송을 좀 켜게 됐고요. 색상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카키색과 블랙입니다. 카르페 디엠, 저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담은, 보면 if not now then when,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거냐, 이 카르페 디엠의 어떤 뜻과 일맥상통하는 문구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문구를 기억하면서 일상을 즐기시길 바라는. 그래서 요게 카키색이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키와 블랙, 등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감은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이제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져 있고, 겉에는 나일론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나일론이 그냥 나일론이 아니라, 저도 뭐 처음 들어봅니다. 헤비와샤라는 이제 재질로, 그래서 약간 두께감이 있고, 그래서 요 재질은 고시감이 좀 있다. 이 고시감이 뭐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게 빳빳한 느낌이 듭니다. 빳빳한데, 반짝거리진 않는. 항공점퍼 보면 가끔 이제 좀, 완전 반짝거리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최초에 만든 건데 요거는 이제 반짝거리죠. 예, 요거는 반짝거리죠. 예, 광이 나는, 그렇지. 하지만 요거는 이제 광이 없는. 그리고 생활 방수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항공 점퍼 치고는 조금 두께감 있게. 완전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거 입었다고 해서 저 거짓말 안 하거든요. 땡땡 얼어붙는 한겨울에 이거 입고 나가도 따뜻합니다. 저는 뭐 그런 말 안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가 어제 오늘 저 카키색을 입고 돌아다녔어요. 어제 오늘 같은 날씨는 뭐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여기서 더 추워지고 뭐 강추위 이럴 때는 솔직히 이것만 입어서는 저는 뭐 안 춥다, 따뜻하다 이런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거짓말이고, 제가 입은 건 미디움이에요. 제일 작은 사이즈고 2X 라지까지 예, 구성을 했습니다. 페이지에 가시면은 제가 그동안 출시했던 제품들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아직 스냅백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스냅백 그 필요하신 분 계시면 스냅백 아직 남아 있다는 거. 소량 진짜, 근데 스냅백 몇 개 안 남았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스냅백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진짜로. 자, 그리고 긴팔 제가 간간이 있죠. 우리 반팔. 아무튼 그래서 요 제품의 특징은 다 적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생활 방수 가능하고 고시감이 있고 방한 효과가 탁월하다. 고밀도 헤비와샤가로 제작돼서 소재가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사이즈는 이렇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녀 공용입니다. 가격은 119,000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거 남는 거 없어요. 아 진짜 원단 이거 좋은 거 써가지고 할인 쿠폰을 쓸 수가 없어요. 할인 쿠폰 없어요. 대신에 배송비 무료. 당연하죠. 배송비 당연히 무료고, 할인 쿠폰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할인 쿠폰을 하느니 그냥 애초에 가격을 내리자. 예, 진짜로. 굿즈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제가 만들었어요. 5라운드랑 같이 만들어서 한정판매 아닙니다. 언제라도 구매 가능합니다. 예, 저는 한정판매는 저 볼케이비랑 저거 이후로 이제 한정판매는 없습니다. 다른 색 나올 가능성 없습니다. 근데 어떤 색을 더 좋냐고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무난하면 그냥 블랙이 제일 무난해. 근데 카키는 뭐 여성분들이나 뭐 커플로 입으실 거면은 카키 블랙 뭐 이렇게 입어도 되고. 아, 탄다루 닥치고 롱패딩 각이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 엄청 추운데 이거 입는다고 갑자기 땀이 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충분히 입을 수 있다. 어깨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이 여기가 조금 두툼해요. 그래서 어깨가 좀 있어 보이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어깨가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이런 또 장점이. 안쪽에 주머니 있고요. 여기 왼쪽에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없어요. 안에는 안감은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되어 있고요. 솔직히 여러분들 제 모자나 제 반팔티나 긴팔티 구매하신 분들이 제품 이 질에 대한 불만은 진짜 없었어요. 재질 진짜 제가 괜찮은 걸로 무조건 저는 무조건 좋은 걸로 써달라고 했거든요. 그 여러분들 판단하시기에 뭐 가격 대충 보고 나 살만하다 하신 분들은 사시면 되겠습니다. 매직박 M 사이즈는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꼭 사지 않더라도 이거 계속 열려 있거든요. 그럼 뭐 봄 돼서 좀 쌀쌀할 때 아 항공점퍼 하나 필요한데 하면 그때 사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내년 가을에 어 맞다 항공점퍼 하나 필요한데 그때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5라운드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5라운드에서 신규 가입을 하면 지금 신규 회원들 5,000원 할인 쿠폰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구매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사이트가 룩삼도 있고 초단님도 있고 직박이형도 있어요. 기열형도 있고 저 외에도 다른 분들 구매할 수 있는 굿즈 상품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색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나한테 개 크겠네? 키가 저보다 훨씬 작은가요? 제가 163이에요. 근데 저한테 딱 이 정도 느낌이거든요. 보시면. 아 맞다. 출고일이 여러분들. 아 맞다. 출고일이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출고합니다. 22, 23일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게 오늘 배송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제작 단가 훨씬 높죠. 아니,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이 정도 원가면 이 정도 파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이렇게 들었어. 근데 제가 그것보다 훨씬 내렸어요. 진짜. 제가 그것보다 훨씬 내린 거예요. 만 원 이상 내렸냐고요? 훨씬 더 내렸어요. 무슨 만 원이야. 훨씬 더 내렸어. 이 폐알못들아. 아무것도 모르네. 무슨 4만 원이야. 씨. 아무튼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합리적인 가격에 합리적인 디자인이다. 난 사겠다 하면 사시고 아님 사주고 항공점포 잘못이면 공장 잠바소리 오지게 들은다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항공점포를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얘기 오지게 들을 수 있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장 갈 때 입어도 좋죠? 예, 공장 일하러 갈 때가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무슨 홍대 젊은 사람들 뭐 홍대 강남 뭐 이럴 때 이렇게 갈 때 입어라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제 의도는 회사 갈 때 입고 집 앞에 나갈 때 입고 그냥 외식하러 나갈 때 친구 만날 때 뭐 홍대 나갈 때도 있고 강남 나갈 때도 있고 그냥 딱 진짜 무난하게 결혼식 갈 때도 정장 위에 걸쳐서 가고 어디 뭐 친구들 모임에도 위에 걸쳐서 가고 요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냥 부담 없이 이거는 그냥 아무데나 입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냥 심플. 요 모토는 심플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등에도 뭐 안 넣고 이상한 거 안 넣었어. 그냥 딱 이거만 받고 그냥 딱 제품으로 카키요? 카키 안감 좋은 거예요? 아니 제가 무조건 다 좋은 걸로 해달라고 했어요. 진짜 세일 절대 안 합니다. 제가 그런 거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저 스냅백 남은 거 청춘부지에 할인해서 판매할 수도 있어. 근데 절대 안 하는 이유는 그럼 먼저 산 사람들이 바보가 되잖아. 오히려 먼저 산 사람들이 고마운 건데 저는 절대 할인 안 합니다. 먼저 산 사람들이 고마운 건데 그 사람들이 바보 되는 거는 좀 그래요. 저는 시작부터 할인 박으면 안 되냐고요? 이래서 문제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돼. 시작할 때 내가 애초에 이거를 한 15만원에 팔고 줄 긋고 11만 9천원 이렇게 했어야 돼. 아니야, 여러분들은 또 저렴하게 사고 싶은 마음 알죠? 저도 알아요. 예, 저도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사고 싶은 마음 알아요. 나도 무조건 저렴한 게 좋지. 싸고 좋은 게. 죄송합니다. 근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 이 가격이고 요게 조금 나는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사주고 뭐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주고 등짝에 사인? 근데 굳이 받지 마세요. 여기다 등짝에 다른 데다 해드릴게요. 이거는 좀 그래도 10만원 넘는 건데 아깝지. 앞으로 제가 이제 길거리에서 만나면 롤파크나 이런 데서 사람들 만나면 당구님 팬입니다 이럴 거 아니야. 항공점퍼 사셨나요? 안 샀습니다. 그럼 팬 아니야. 내 기준 이제 앞으로의 기준이야. 앞으로 나의 팬의 기준. 하지만 스냅백 샀습니다. 그건 찐팬. 개 리얼 찐팬. 진짜 스냅백 갖고 있는 거는 진짜 내가 절해야지. 큰 절할게 진짜. 아펠하고 싶은데 그럼 3XL을 내주셈. 3X 라지를 그 하면은 쉽지 않아요. 직박이 형한테 만들어달라고 하세요. 직박이 형은 본인이 입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크게 만들거든요. 네, 형님은 엄청 크게 냅니다. 거의 아메리칸 스타일로 내기 때문에 직박이 형을 조금 닥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은 조금 시장이 달라요. 시장 잘못 찾아보셨어요. 네, 시장을 잘못 찾아보셨습니다. 이번 시즌 메뉴 우승 vs 항공점퍼 대박 매출. 항공점퍼 대박 매출이 무조건 좋죠. 무슨 메뉴 우승이야. 야 이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현지 팬한테 물어봐도 다 쿠겠다. 아 모델분이 너무 멋있어서 자존감 딸려서 구매를 못하겠다고요? 어쩔 수 없죠. 예. 아 까만색. 이게 까만색. 근데 이거는 자수. 예, 이거 페인팅 된 거 아니고요. 박아 넣은 겁니다. 팔에 달린 지퍼 주머니 안 크기가 궁금하시다고요? 요 정도예요. 그냥 간단한 거 넣는 거야. 열쇠? 담배 들어갈 수 있겠다. 맞네. 그리고 여기 옆에 이제
볼펜. 볼펜 넣을 수 있고요. 디자인 용도긴 한데 실제 주머니로 써도 괜찮죠? 나는 이거 열쇠 갖고 다니, 열쇠 가끔 내 주머니에 있으면 불편하던데? 아, 그 차키? 차키 여기다 넣으면 될 것 같은데? 휴대폰은 안 들어가요. 여기 휴대폰 안 들어가요. 플립? 플립은 들어가겠네. 근데 굳이? 여기 넣지 마세요. 아, 안 무거워요. 안 무겁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 믿겠지만 이거 팔아서 남는 거 없습니다. 진짜 조금 남아요. 조금 진짜 조금 남아요. 아 진짜 조금 남아. 그러니까 남는 게 거의 없다. 입꼬리가 뭘 내려가. 뭔 소리야. 거의 안 남아. 의중아 그냥 도와주시오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요? 사주고 자크는 없어요. 뚝딱이만 있습니다. 지퍼 없어요. 온니 뚝딱이. 지퍼만 샀다고? 뭔 소리야. 어차피 안 살려고 했잖아 너네. 지퍼가 좋아? 아니야 너네 요즘. 야 너네 요즘 무조건 똑딱이야. 뭔 소리야. 누가 지퍼야 촌스럽게. 똑딱이지. 트렌드야 2024년. 내년에도 딱 똑딱이야. 뭔 소리야. 이렇게 딱 깔끔하잖아. 안 추워. 사은품 없어요. 아 뭔 사은품이야 씨. 재래시장 왔어? 아 냅다 주문하셨어요? 아, 아 똑딱이만 있는 거 모르고 냅다 주문하셨다고요? 아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세탁소 가셔서 지퍼를 다세요. 아니 근데 아니 여러분 대학교 잠바 같다는 건 솔직히 나 좀 긁히네. 대학교 잠바 같이 안 만들려고 만든 거야. 뭔 소리야 대학교 잠바라니. 그래서 이거 줄 다 없앴는데 원래 여기 줄무늬 다 있었어. 과잠, 과잠처럼. 근데 내가 줄무늬 다 없애달라고 했어. 과잠 같아서. 대학교 잠바 같긴 하다고? 아, 개글키네? 어디 대학교 잠바가 이런 퀄리티가 있냐? 너네 진짜 개빡치게 하네? 야! 대학 과잠에 씨! 이런 퀄리티가 어딨어! 뭔 개소리야! 줄무늬 있으면 개 어려보여. 어린애들 입는 것 같아. 뭔 소리야. 작업복 같다고? 그럼 성공! 항공점포가 원래 작업복이잖아. 아 얼마나 좋아 이거. 회사 갈 때도 정장에 그냥 정장에 입기도 좋잖아. 회사 갈 때 어? 어디 나갈 때 그냥 편하게 입고 나가고 얼마나 편해. 뒤에 뭐 새겨주는 서비스 없냐고? 아니 너네 무슨 씨 축구 유니폼 사러 왔냐? 마킹을 왜 해. 그래서 비워놓은 거야 사실. 그래 사실 그래서 여기 뒤에 비워놓은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선수 이름 쓰라고 비워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커스텀 하시라고. 팔 벌려뜨기 해줄 수 있냐고요? 구매하실 거예요? 사도 후회 안 하냐고요? 저는 모르죠. 본인이 후회할지 안 할지. 안에 기모냐고요? 아니요? 기모 아니죠. 항공점포에 안에 기모가 있어? 항공점포 언제부터 만들어졌냐고요? 그 나무위키. 검정색은 별로였다니 뭔 소리야. 검정색이 제일 무난하고 이쁜데. 검정색 별로야? 그럼 이건 사겠다는 뜻이지. 카키는 사겠다는 뜻? 나 그렇게 이해할게. 서서 돌아줄 수 있냐고요? 예 오늘 한 10번째 도둑 같습니다. 이 뒤에 메시 새기시면 돼요. 메시 팬분들은. 앞에 조명 오프 가능하냐고요? 네 오프했습니다. 야광 아니에요. 무스탕 없고요. 뒤집어서 입어줄 수 있냐고요? 뒤집어서 왜 입어 이거? 근데 바깥 주머니 주머니 있어요. 안감을 이렇게 안감을 보시면 돼요. 안감이 이렇게 잘 돼 있다. 안감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진짜 괜찮다니까. 아니 진지하게 퀄 좋다니. 아니 씨 지금까지 내가 무슨 한 시간 동안 무슨 말을 했는데 이제 와서 퀄이 좋네 맞네. 아니 내가 한 시간 동안 좋다고 얘기했잖아. 한 시간 동안 내가 한 시간 동안 좋다고 했잖아. 뭐 이제 와서 방금 오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방금 오셨으면 인정. 죄송합니다. 안에 방탄조끼 없습니다. 화 안 났어요. 이러고 방송 끝났는데 세 개 팔렸으면 화나냐고요? 아 화 안 납니다. 저는 한 개 두 개 세 개 팔려도 상관없어요. 구매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죠. 예, 진짜로 상관없어요. 미리 찍어놓은 거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손해 안 봐요. 보이심 나옴 사주고. 왜냐면 이 좋은 걸 나만 입으면 좀 그래. 여러분 진짜 후회한다니까. 진짜 맨유팬 할인 없습니다. 예. 맨유팬은 오히려 웃돈 주고 사야지. 맨유는 원래 좀 비싸게 사잖아 선수도. 그러니까 항공점포도 좀 비싸게 사. 다시 블랙 입고 올게요. 따스한 건 깔깔이색이라고요? 아니 둘 다 똑같은 거야. 색깔이 다르다고 더 따뜻한 건 없어요. 그냥 둘이 똑같아요. 색깔만 다른 거예요. 여기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예, 구매 안 하셔도 홍보 많이 해주시고 본인이 구매 안 하신다 하더라도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홍보해주셔서 항공점퍼 괜찮은 제품 있다. 아 이거 진짜 제가 퀄리티는 진짜 보장할게요. 진짜 여러분 제가 냈던 것 중에
퀄리티 안 좋은 거 없었잖아, 솔직히. 인정하잖아. 소매 부분이요?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매. 소매, 무난해요. 소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은근히 좀 약간 깐깐하거든요? 근데 진짜 마감이나 뭐 제품의 퀄 이런 거는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저 청춘부자 반팔티 그 판매했을 때 초기 제품의 일부 제품에 이 프린팅이 좀 짱짱하게 안 나간 게 있었어. 약간 흐릿하게. 근데 솔직히 그냥 보면 모르거든. 근데 업체에서 짱짱한 걸로 다시 보내준 적도 있어요. 회수 안 하고. 그래서 두 개씩 받으신 분도 되게 많아요. 그 정도로 신뢰가 있는 회사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제품의 퀄리티는 믿고 한번 사보세요. 제가 최대한 어디에서 입어도 좀 굿즈 느낌 안 나게 만들었으니까. 그럼 굿즈 느낌 안 나는데 왜 사냐? 그럼 그냥 제품만 보고 사셔도 됩니다. 예. 요즘 진짜 날씨 춥고 건조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